이야, 아, 이런 아, 그림이 나오네요. 아, 네. 주도조사 어떻습니까? 거의 네. 되니까. 되게 선한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 근데 좀 생각보다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입식 자체가 엄청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예, 네, 맞아요. 확실히,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프로는 사실 매일같이 이게 일상이잖아요. 예. 훈련하고, 예. 뭐 스파링하고, 예. 이게 일상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격투기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아마추어인 거죠. 사실 이런 스파링 자체도 더군다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유명하다는 지금 팀메이트에 더군다나 스타 두 분이 오셔서 스파링을 한다니까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저도 긴장이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스파링을 처음 해보는 네, 우리 그 창희는 네. 되게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심정 한번 얘기해주시죠. 오늘 그 양감독 TV에서 주문도 네. 선수님을 많이 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팬이어가지고 그 팬이랑 같이 아니 제가 팬이구나. 존재했습니다. 서버 팬이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소중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아무나 하기 힘든 건데 정말 선생님부터 최창희 군까지 정말 대단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아 그렇다고 주범조사 잘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네. 느낌이 아니고 격투기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기대됩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오늘 그 스파링을 하는 예, 우리 창희도 많이 배우겠지만 또 사실 아까도 잠깐 예.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켜주실 때 우리 예. 이상수 관장님께서 패드위크 해주시는데 저는 벌써 그것만 봐도 그 짧은 순간에도 와 이게 정말 그 내공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예, 이 클래스의 차이를 벌써 좀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티칭 메소드부터 또 우리 스파링하는 그 중간 과정, 또 스킬, 예, 그다음에 이제 스파링에 임한 자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 하나가 다 저하고 창희 선생한테 지금 공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예,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야, 멋있다. 말씀이 근데 박수 좋았다. 말씀이 너무 그래서 황영국 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빨려 들어가잖아요. 스킵을 할 수가 없는 말씀. 네. 주도조사 안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이거 취소됐는데. 예. 빨려 들어간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잘 찾아보면. 가시죠 그러면 바로. 네. 괜찮아.
빨리 시작이. 많이 그 받아주신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저도 지금 주선 많이 했습니다.
와. 벌써 왜 이걸 아냐면 이 친구 지금 호흡하고 주문생이 호흡하고 완전 이게 다 이게 클래스인 것 같아요. 네. 아, 와. 너무 잘하신 분. 진짜 잘하는데요. 진짜 잘해. 제가 앞에서 느낀 거는 킥이 너무 날카로워요. 예. 알 수 없는 각도에서 계속 막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나오니까. 이거 정확히 어떻게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술이 네, 너무 많습니다 지금. 격투기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술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블리키 비슷한 킥 뭐죠? 그 정강이 차지는 거? 아 이제 촛대 차기라고요? 네. 발 바닥으로 저번에 우리 네. 저 지난번에 네. 그 배명호 선수 했던 그 촛대 차기라는 기술이거든요. 발 뒤꿈치 쪽으로 상대방의 정강이 쪽을 네, 강하게 차는 이것도 기술입니다. 많이 많았어요. 그거랑 겹착이랑 네. 그 다음에 저거 궤도를 안 써보지 뭐 근본이랑 네. 이런 것도 없이 이것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낙함이라는 네. 기술의 도끼질인데요. 그거를 이제 입식해서 좀 단타로 위에서 주고 좀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기술들은 좀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계속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상대방한테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는 없지만 상대방한테 혼란을 줄 수는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좀 가능차. 네. 혼란은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네, 다른 기술, 연계 기술로 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택견의 낙함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예, 채찬이고 어땠습니까? 스파링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제가 느껴지고 힘이 들어가니까는 더 금방 빨리 지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 아니 실력이 천이야. 아, 너무 잘. 진짜 이게 오랫동안 열심히 수련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아. 기술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황희문 선생이 얼마나 많은 기술을 전수했는지가. 저번에 그때 유튜브에 나와서 가르쳐주셨던 기술이 다 나오고 네. 기술 연계가 다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스파링이 처음이신데 예,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희 스포한테 그렇게 보였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뭐 배운 거에 자신도 있지만 이제 자기만의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상 시합 때 그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거든요. 본질이 엄청 이게 강하게 네. 있어가지고 제가 기회가 되면 네. 이 친구를 꼭 팀에드에 유학을 좀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희문 선생님 기술이 다 녹아있네요. 맞아요. 네, 확실히 녹아있고 이 조동주 선수 할 때도 정말 큰 도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짜 많이 도움 됐어요. 정말 저는 이런 공격이 변칙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공격들이 제 머리를 너무 어지럽게 해서 제 시합 때 예. 또 다른 선수가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아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안 되겠다. 이게 격투기도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인데 갑자기 다른 패턴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당황스러움이 있죠. 격차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알 수 없는 각도에서 나오는 이런 킥들이 저를 너무 헷갈리게 했고 예. 주먹도 이런 걸 하니까 와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정면으로 날라오고 측면으로 날라오는데 위에서 날라오니까 이런 것들 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런 걸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거 진짜 진심으로 좋은 경험이 되는 스파링인 것 같아요. 진짜 경험 됐어요. 예. 주동수 당황하는 모습이 아 진짜 뒤통수에 보이더라고 당황하는 게 정말 당해서 아니 헤드기어께서 킥도 잘 안 보이고 이런데 더 어지럽더라고요. 와 그럼 진짜 발차기도 정말 잘하시고 확실히 좀 잘하시네요. 킥 자체가 정말 빠르신 분인 것 같아요. 킥이 날카롭고 또 정확도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더 말렸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양능. 양능.